온라인 상담 토크쇼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의 최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포 비타민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 날려드릴게요. 주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현정 씨, 벌써 우리 네. 우리 프로그램이 네. 2회 차인데 고민의 맛집이다. 소문이 아닌 진실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맛집이죠. 맞아요. 네네네. 그냥 맛집이 아니라 네. 상담. 상담 맛집이 상담. 아, 지금 배고파서 그랬나 봐요, 맛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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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또 전문가분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고민 타파 어벤져스 두 분. 자, 먼저 우리 최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물품 상담 사회전략통조합 이사장 최욱순입니다. 사이버대학교 특수상담 치료학과에서 네.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예, 소희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저희 모습이 이렇게 네. 줌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요. 아, 예, 벌써 네, 여러분 들으시네요. 잘 보이시나요? 저희 잘 보이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인상들이 그래도 굉장히 네, 밝네요. 밝아서 저희가 네. 또 힘을 또 얻고 방송을 또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요, 수원시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실업 인구가 무려 31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31만 명.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불청객인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통과 그리고 현실적 힘듦은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하게 되면은 뭘 들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고민되고 힘들고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관계의 맺음도 힘들어진 상황에다가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이 코로나 시기 전에도 사실 우리 뭐 청년들은 비정규직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사실 취업을 하기에도 되게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상담실에도 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의 네. 혼란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청년들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네? 우리 청년들의 좀 그 고민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이 저희한테 당도했는지 우리 현영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주환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21살 대학생이자 프리랜서입니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였고 지금은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확고한 진로가 있어서 취업이나 진로 고민은 없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 강사로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강사로 일하던 스케이트장이 오랜 기간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야 하는 열정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알바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한 곳만 보고 달려왔기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 공장 말고는 일할 곳이 없습니다. 공장에서라도 일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견디더라도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을 이렇게 지금 읽어줬습니다만 네. 우리 이 친구분의 이 지금 현재의 심정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갖다 굉장히 저희가 느낄 수 있었었는데 네. 두 전문가 선생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절망스럽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21살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꿈을 많이 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라고 하는 한 길만 갔었기 때문에 예예 그런데 그래서 코치까지 오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강사가 근데 그것이 지금 일자리가 다 막히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어떤 미래를 꿈꿀까,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까가 정말 절망스럽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주원 씨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저 절망스럽죠. 절망스럽다. 절망스럽고 네. 이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꿈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네. 지금 놓아버릴 수밖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여기서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죠. 저희 방구석 솔루션에 제보를 하셨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큰 용기이자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그렇죠.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했다. 네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마 한편으로는 이분께서 뭐 공장이 됐든 어떤 또 다른 일을 갖다가 벌써 알아보고 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 그분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다. 네. 자,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우리 조한 양에게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21살이라고 하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나는 21살에 코치까지 되는 강사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직업이 정해진 분도 있지만 한 10번은 바꿔요. 맞아요. 저는 백수였어요. 일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지금 내가 21살에 일자리를 잃은 어떤 청년으로서 절망감은 있지만 내 아직 미래에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저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다른 분야도로 공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떤 강사의 재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공부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틈에 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좀 이런 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절망을 긍정으로 한번 같이 이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유정훈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준비생이고요.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31세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시 먹었습니다. 하루에 약 10시간 이상을 집중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저로서는 지금 가장 힘든 일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집이란 편안한 공간이 있으니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미래가 그려져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또 밖에서 매일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점점 부럽게 되고 또 매일 집에 있는 저 때문에 눈치 보는 엄마 아빠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에 허탕치는 시간이 잦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바닥나는 자신감과 우울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읽으면서 정말 간절한 이 사연이 느껴졌고요. 코로나가 정말 한 청년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 이게 좀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아까 자존감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칭찬부터 해주고 싶어요. 어떤 이분은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이분은 남들이 스펙을 쌓을 때 다양한 경험을 선택했고요. 아 맞아요. 저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에는 누구나가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10대에도 있고요. 네네. 20대 대학교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대 때 오기도 하고요. 이 기간이 나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나의 전환. 여기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보신. 지금 제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청소년이 지금 수능 앞두고 공부하는 학생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했는데 나는 막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 청소년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하는데 그때는 이끌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옆에 같이 하는 동료들도 있었는데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은 혼자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애물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 장애물을 네, 내가 뭔가를 집중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걸. 도서관도 갈 수가 없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로 격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외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집안이라는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좋고 운동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 사연을 주신 우리 주인공 우리 정훈 씨를 직접 좀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정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훈 씨 보여요? 야, 31 정훈 씨. 아니 그래도 되게 표정 밝으시다. 네네. 얼굴이. 지금 역시 공부하는 시간 아닌가요 지금? 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네. 요즘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자존감이.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나만 공부하고 다른 애들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들께 혹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뭔가 안정적이고 자존감이 좀 많이 생기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외향적인 성격인데도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거나 소위 말하는 SNS를 해도 저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과 제가 좀 삶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또 미래도 또 불안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훈 씨, 보통 SNS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상의 좋은 조건 같은 상황을 올려놓잖아요. 거기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또 좋은 얘기 아마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나만의 방식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셨어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게 본인의 강점이신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못해봐서. 그걸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들과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가졌어. 남들이 일견된 스펙을 쌓을 때 나는 다른 삶을 살아봤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늘 생각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힘을 내면에서 갖고 왔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벌써 나에게는 부정적 정서가 올라와서 부정 정서가 올라오고 그것을 언어로 말하면 뇌과학에서는 내가 말한 것을 믿는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 도서관을 못 가니까 오늘 못 할 거야 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세포들은 그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뇌과학에 의하면. 그래서 이 상황을 인정하라. 조건을. 그리고 나서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붙여놓고 그리고 만약에 그 3개월간 공부를 하겠다, 5개월간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 공부 목표에 월별 목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친구로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주말엔 그것을 보충하는 수업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부만 하게 되면 머리에 회전율이 안 돌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아까 방해 요소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방해 요소를 다시 다른 언어로 바꿔서 내가 쉼을 쉴 수 있는 요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네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게임할 시간을 그냥 정하세요. 일과표에. 공부의 계획은 세밀하게 짜라. 그런 팁을 일과표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예요, 조은 씨한테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핸드폰보다도 침대. 아, 눕고 싶은 거. 맞아요.
잠자고 싶거든요. 집에 그리고 또 있으면. 누워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그렇죠. 멀리 하고 싶다고 해도 집이니까 언제든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저도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원 씨, 그럼 지금 집중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이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석에서 얘기하셨었는데 실례지만 지금 어떤 공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을? 아,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시험. 아, 공무원 시험은 특히 더 아까 제가 말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네. 공무원 시험은 정확하게 과목수가 나와 있고요. 네. 예, 그 과목수에 따라서 하루 한 달 정확한 계획표가 나와야 시험 일자에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아는 사람이 요 방법으로 세무사에 붙었거든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 특히 계획표를 잘 짜야 돼요. 아, 계획표? 세분하게. 세분하게. 일과 시간에 관한 계획표까지. 그리고 하루에 한 과목을 뗀다, 이런 식의 발상은 별로 안 좋고요. 어허.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어떤 과목, 네. 오후에는 어떤 과목 해서 그 과목들을 매일 조금씩 두 페이지, 세 페이지씩 진행되고 있게끔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진짜 꼭 합격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맞아요. 꿀팁을 또 공부 방법까지 그러니까. 알려주셨어요.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공무원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정우 씨 몇 층에 사세요? 저 8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침대만 8층에서 바깥으로 던져버리시고 알려주신 내용으로 세분화해서 잘 해보시길 빌겠고요. 혹시 끝으로 선생님도 한마디 뭐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해야만 한다라는 숙제하듯이 하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놀이처럼 하거나 그걸 이제 게임 형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을 만날 때는 재미 그냥 만나는데 네. 재밌게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네. 아침에 8시부터 7시부터 8시까지 밥을 먹고 나서는 꼭 의자에 앉아야 돼 라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 과목 중에서 재밌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 오늘은 이 과목을 재밌게 해야 되겠네 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난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어떤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것도 내가 뭔가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잘 해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두 MC와 저희들까지 합치면 벌써 네 명이 지금 누구한테만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 눈엔 지금 정훈 씨밖에 안 보여요. 네? 정훈 씨밖에 안 보이고 우리 정훈 씨 제일 멋있어. 있다. 제일 멋있어 진짜로. 나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운동입니다. 운동. 예, 운동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또 우리 정훈 씨한테 꼭 합격했으면 바라고 행복하시라고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우리 정훈 씨가 최고라고 제일 멋지다고. 합격! 화이팅! 네. 이 분위기 뭐죠? 죄송해요. 예, 박수. 예. 아 죄송합니다. 정훈 씨 어떻게 좀 도움이 됐어요? 응원 괜찮았어요? 응원? 네. 표정이 안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긍정적으로 화이팅 화이팅. 정훈 씨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 또 그리고 우리 현정 씨가 화이팅 외친 걸 잘 기억해서 계속 또 용기를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꼭 합격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정말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이제 거의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씩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 방송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아니, 수원 씨가 확실히 콘텐츠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수원 씨가? 예.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쌍방향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원 씨가 벌써 방송으로 시민들의 고민을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도 쌍방향 얘기하셨는데 지금 계속 저희 방송 보면 함께하고 계시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0대 때 꿈이 있다고 하니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지 물었다. 아. 20대 때 꿈이 있다고 하니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봤다. 30대 때 꿈이 있다고 하니 다들 그만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들었으면은 오늘날에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너의 꿈을 믿어라. 너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와, 아, 이게 진짜 멋진 글이죠. 네, 너무 멋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청년이라는 값진 보석을 가진 여러분의 꿈을 저희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네.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오신 여러분께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자,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수원 시민 여러분들의 고민 또 듣기 위해서 귀 활짝 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